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해외 나가다 보면은 그런 삶의 편익이나 본인이 갖는 그런 뭐 자긍심이나 자부심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시설에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뭐 좀 저렴한 호텔로 가고 또 고급 호텔로 가는 이유가 그런 걸 느끼려고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시공비 안에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예. 저희 그 도시의 경제 회원분들 중에 네. 벤처기업 그 CEO 분들 이제 별도로 이제 네.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보통 찾으시는 게 뭐 네. 출장도 자꾸 하다 네. 보니까 강남 같은 곳에 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네. 이 정도 시설의 오피스텔을 좀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거의 사무실로 쓰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사무실로 쓰 사업용으로 사서. 예. 그런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 층고가 3m로 만들어져 그렇죠. 예. 높이뛰기가 가능한 거죠. 네. 거기에다가 루프탑 점프? 그렇죠. 네. 루프탑 수영장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아, 이거 대단한 거죠. 거기에 스크린 골프장. 뭐 사업하시는 분들 항상 네. 뭐 골프라는 운동을 가까이 하시니까요. 헬스 클럽도 들어오고 조식 서비스가 갖춰진다는 건 이건 완벽한 호텔식의 서비스가 그러네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개포지구라든지 반포지구에 대형 그 신축 재건축 아파트에서나 조식 서비스가 처음 생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 루카 831에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혹은 뭐 업무용 오피스텔이지만 그 시설 자체는 호텔식의 네. 대부분의 그 서비스와 시설을 채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적도 중요할 텐데. 나중에 상품성을 갖추려면은 고소득 1, 2인 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면적을 정확하게 캐치를 그렇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그 수요에 적합한 전용 54.5제곱미터부터 전용 71.6제곱미터로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품성도 네. 상당히 높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아, 참 구성이 꽤 괜찮네요, 구성이. 그렇죠. 네. 요 구성에 한 개 정도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그 컨설팅 우리한테 받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은 아쉽지만 네. 그 부분은 일단 공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 3관왕인데 혹시 4관왕도 가능한가요? 4관왕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금메달 9점 시설에 있어서 금메달 또 이제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거 했으면 10점인데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네, 9점. 4관왕 했던 선수들이 네. 제 기억에는 제가 나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네. 칼루이스 기억나는데 네. 88 올림픽 때 네, 어리네요. 어리니까 네. 88 올림픽 때 네. 88 올림픽 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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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게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시설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이 강남에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고급화된 오피스텔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루카팔사미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020년도 국토교통부 주관 시공능력 평가에서 네. 전체 100대 기업 네. 중에서도 장장 7위를 현대 엔지니어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신뢰도를 갖고 이 완공되는 모습을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몇 개 더 건설을 하고 나면 시공 능력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승도 가능하겠죠. 네, 이게 예, 그 결과물에 보통,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죠. 시설이 예. 보통이 아니니까. 아, 칼루이스. 요즘 분들은 보통 볼트 생각하실 때 칼루이스 뭐 어리시니까. 그럼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네. 칼루이스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리시니까 볼트 보통 생각하시는데 볼트는 좀 생소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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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뭐 가격 한번 볼게요. 아직 모집 공고 발표 전이라고 해서 정확한 가격은 안 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에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삽니다라는 뭐 내용들 좀 접하신 거 있으세요? 예, 공식적인 발표는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네. 참고사항으로서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5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그 전에 조금 임박해서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겠죠. 네. 그때 가서 확정된 분양 가격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기를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다양한 이 정보원들이 이 업계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최근에 이 업계 정통한 그 소식통에 의해서 제가 접수한 네. 그 예측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3.3제곱미터당 약 1억 1천만 원으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사실 뭐 강남역에 소액으로 하는 재테크 수익형 부동산만 많았고, 또 잠시 머무르는 그런 소형 주택들이 강남역에 많았단 말이에요. 사업들 빼고는. 그 뭐 계절 바뀔 때마다 세입자들 들락날락하는 학원의 네. 그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뭐 고시원, 고시텔 그렇죠. 뭐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거나 뭐 굉장히 좀 노후된 오피스텔 정도만 그렇죠. 남아 있고 그런데 네. 이 평당가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류의 오피스텔만 보다가 굉장히 높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오피스텔들이 몇 개 들어오면은 지역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2-3종 주거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면 상업지 안에는 이런 상품들이 랜드마크 아파트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품으로 그렇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참 기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비 평가를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평가 네. 기준을 잡으실 때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동차를 평가를 할 때도 람보르기니는 페라리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람보르기니를 뭐 도요다나 혼다랑 네.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일제차로 자꾸 하시죠? 제가 친일 그분은 아닙니다만 피아트 있잖아요. 떠오르는 게 자꾸 이제 일본께 떠오르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낮추는 거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아, 뭉개는 그렇죠. 거예요, 반대로. 저 애국자입니다. 네. 아무튼, 네. 브랜드가 그렇게 네. 뭐 그레이드가 있죠. 비교의 대상을 정확히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파트와 먼저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경쟁을 벌써 그쪽이랑. 당연히 하네. 아파트와 비교가 되고 또 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네. 대표적인 아파트가 강남역에 가깝게 있고 또 네. 강남대로와 가깝게 있는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서초 그랑자이가 있겠습니다. 네. 전용 60제곱미터 25평형이죠. 네. 실거래가가 최근에 20억 원을 기록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3.3제곱미터당 1억 1천만 원을 넘겨버린 것이죠. 이것이 이 지역의 시세다.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요. 네. 또 다른 오피스텔들하고도 비교를 해보시면 가장 최근에 분양이 된 그 오피스텔들 원 에디션 강남의 경우에도 3.3제곱미터당 1억 1,900만 원. 르피에르인 강남도 3.3제곱미터당 1억 3,300만 원 수준이었고요. 네. 파크텐 삼성도 1억 1,9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은 루카 831보다 각각의 역에서 1분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네. 규모는 뭐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뭐 네. 절반 이하의 네. 규모인 것입니다. 그럼 규모와 여기서부터 거리를 감안해서 가격을 보정을 하더라도 루카 831이 만약에 제가 그 접한 그 소식통에 의한 가격으로 3.3제곱미터당 1억 1천만 원 내외에 책정이 되더라도 네.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메달 색깔은 뭔가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메달은 은메달을, 예비 은메달을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고급 오피스텔보다도 위치가 좋고 예. 또 그랑자이나 이런 것도 입지하고 비슷한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예. 그런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서초 그랑자이 루프탑 수영장 있나요? 없죠. 이런 거에서 근처에 또... 수영장 찾아가실 거예요. 예. 여기 외부인 얼마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외부인 저기 나중에 루카 팔삼일 다 지으면 거기 옥상 이제 몰래 가서 이제 수영하셔야지. 친구한테 그렇죠. 연락해가지고 예. 야 파피 오늘 안 하냐 하면서 예. 네. 그 은메달 있다 아까 예비 은메달 지금까지 유일한 은메달인데 예. 금메달 안 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오피스텔들하고만 경쟁을 시켰을 때는 네. 금메달입니다. 아 근데 그래요? 네. 항상 이제 폭 넓게 네. 조금 더 이제 일반화해서 또 가격을 평가해 보실 필요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강남에서의 그 주요 지역 아파트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도 네네.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게 네.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은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네. 뭐 고분양가 심사에 의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분양이 됐던 뭐 또 앞으로 분양이 될 아파트들도 네. 시세의 60에서 70% 정도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당첨만 되면 이제 로또가 네.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그 정도 수준의 규제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네. 당첨되는 순간 로또 이거는 아니다 네. 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은메달을 준 것인데
근데 항상 이제 반대급부가 있죠. 네. 그런 통제를 받지 않는 대신에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아파트 아무리 로또 기다려도 당첨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강남권을 계속 노렸던 분들, 뭐 고소득 1인 가구도 청약가 좀 낮으니까. 네. 뭐 신혼부부들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런 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공급 면적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특히나 청약 제도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이 루카831에 당첨이 돼서 소유를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차후에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는 1순위 무주택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루카831 소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 청약도 노려볼 수 있고 양쪽을 다 도전할 수 있는 거. 옵션이 많은 것은 사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을 투자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은메달 8점으로 네. 제가 평가를 예비 은메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역시나 차익 실현에 대해서 말씀은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은메달이긴 한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아까 말씀하신 평당 가격이 분양 가격이 1억 천인데 그분들하고 그 층하고 2층하고는 좀 다른 계층인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거든요. 전혀 소비 계층이 다르죠. 네, 소유 예. 소비 계층이 굉장히 다르고 청약홈 하는 분들하고 또 이 그 상품을 보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듣기로도 지금 알기로는 다 사전 예약하신 분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철저하게 사전 예약을 하셔야만 네. 그러니까 한 분씩 오셔서 더 궁금한 내용들 네. 상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또 청약 시즌에 임박해서 연락을 하시면은 뭐 어떤 현장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요 지역의 현장일수록 네. 전화가 안 돼요. 임박해서 그렇죠. 문의를 하시면은 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미리미리 궁금한 부분 체크를 하시고 둘러보시고 하려면은 미리 한번 연락을 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서 또 청약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꼭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 뭐 약간 이렇게 고급화된 주택 같은 경우 기존에도 좀 몇 개 사례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담당을 했던 현장들도 다 마찬가지였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급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현장들은 사실 그냥 구경하는 집처럼 네. 뭐 갑자기 골목에서 뭐 장보러 가시던 분들 그냥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충분히 그 집을 언제든 의사결정만 하면 매수하실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계신 분들만 네. 한정해서 맞아요. 그만한 그러니까 경제력과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만 추려서 네. 대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사전 예약을 통한 상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또 친분이 있으신 실장님도 계시죠? 아, 그러니까요. 네. 뭐, 어떤 분이 이제 궁금하시면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뭐 살짝 비통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제 인상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아무나 그렇게 신뢰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검증을 하고, 아, 이분한테는 좀 상담을 이렇게 대신 의뢰해도 되겠다. 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시면 뭐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를 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이 닳도록 설명을 하신 그 주용남 심판관이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를 한 그런 네. 선수이자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음 준비된 선수들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네. 근데 다음 출전 선수 간략하게 얘기만 주시면 어떻죠?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왜요? 요즘 네. 공항에서 이 네. 검역 거리두기 때문에 대기 줄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칫 좀 이 비행기를 못 타면은 이제 다른 뭐 교통수단이라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은 받긴 받았습니다. 언제든 오긴 올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렵게 좀 오고 있습니다. 루카 831에 헬기는 안 내리나? 헬기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주거지에는 좀 시끄러워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만큼 빨리 좀 만나보고 싶은데요. 예. 다양한 그 현장들을 접하니까 뭐 아우 예. 뿌듯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미리 짐작하기 힘든 그런 네. 특색 있는 좋은 현장들 계속해서 이 분양올림픽을 통해서 네. 출전시켜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평가를 또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분양올림픽이었습니다. 알싸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Money and the City.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